아진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덤으로 갔어요. 무덤을 바꿔뒀던 조사원들이 무덤에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이 가서 말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요. 제자들이 갔는데 모자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나 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제자들고 돌아간 후에도 마리아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온몸이 굽적 무덤 안에 들어보았는데 마리아는 힘두 천사를 보았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마리아는 마리 뒤에 휙 부어줬어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왜 울고 있어요? 누구 찾고 있나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져갔어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마리아야, 그 사람이 불렀어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잠깐만요. 읽어드릴게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리아는 놀랐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눈앞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너가 같이 머물러 있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 있는 나의 집으로 가야 한단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말씀하셨어요. 가서 다른 제자들이 알려주겠니? 내가 먼저 갈 일이 바빠서 기다고 말이야. 또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사도행전 1절 8장.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바다 앞에서 만난 제자들이 부탁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 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후 제자들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우러섰어요. 곧 구름이 갈라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천사를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도 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 기억하고 지키고 변한 여러분이 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곧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후 오직 한 분이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리로 가고 저곳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감하게 전했어요. 예수님이 죽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죽이라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제자들이 용감하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길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전하는 제자들이 싫어하면 감옥을 가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이 상해가 되자 싶었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빌립과 에티오피아 사람. 사도행전 8장. 이 말이 떠나서 가세요. 한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어요. 내가 가장 구두로 가세요. 천사가 말해준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하는 길인데 너무 들판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여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빌립이 말했어요. 그때 빌립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어요. 높은 관리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빌립이 물었어요. 아니요, 나를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에피아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 좀 도와줄래요? 네, 제가 도와드리죠. 빌림이 대답했어요. 저를 여기 보냈는데요. 그래서 빌림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말하는지 가르쳐 주었어요. 빌림은 예수님에 대해 말을 주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어요. 에피아 관리가 빌림을 말했어요. 빌립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왜 여기 보내줬는지 알게 되었어요. 에피아스 빌립은 먼 고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 사울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예수 있는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죽는 사람을 따라해야 해?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난리였어요. 기다려봐. 사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해야 해요?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괴롭히고 난리였어요. 어린애 사울은 다른 곳까지 갔어요. 그곳은 멀리 떨어진 도시였지만 사울은 그곳에서 예수님이 죄를 들고 오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괴롭히면 더 이상 예수님이 따라하지 않겠지? 사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마스쿠까지 가까이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사울이 돌려 비쳤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어요. 산 땅이 엎드렸어요. 사울아, 나를 괴롭히지 마라. 누군가 사울에 대해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였어요. 누구신데요? 사울이 물었어요. 사울은 무서워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자지 많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예수란다. 모세가 대답했어요. 나를 따르거라. 이제 사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것도 사울은 살아있는 동동아 예수님이 따라갔고 마음먹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아이고.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실레.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신라가 요새 잡는 여러 곳을 다니며 예수님이 자랑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 실라가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우리 바울을 시끄럽게 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시켜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리는 감옥에 갇혀왔어요. 사람들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밤이 깊어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놀라우면 기도했어요. 감옥에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기도를 찬양 중에도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의 문이 부셔져서 모두 열려버렸어요. 감옥에 지켰던 간수는 겁이 났을까봐 바울과 실라를 도망가 버릴까봐 겁이 났어요. 재수가 없었지만 간수는 큰 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만. 바울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이제 감소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감소는 하나님의 바울과 실라를 보살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용서빌고 싶었어요. 감소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가족이 간수는 가족에게 예수님이 정해주었어요. 간수가 간수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는 상처를 씻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간수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주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